전 세계에서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역사 매니아 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뭔가 인사동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뭔가 대한민국 종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어떤 역동적인 문화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강의에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종로구청이 지원을 했고요. 인사문화연구원에서 이 주최하는 바로 역사 강의, 종로구의 문화유산, 그리고 대한민국 종로구의 역사적인 인적 자산들,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텔링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시간, 벌써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뭐 정말 그동안에 뭐 이 조선의 궁궐, 그리고 종로의 유기전, 그리고 현재의 시장의 모습들, 그리고 과연 종로라는 것이 조선의 물류, 대한민국의 물류를 어떻게 규정짓는 곳인가,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사동이라는 곳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인사동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뭐 단원 김홍도라든지 혜원 신윤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화서라는 단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한 민족의 3대 시인 중에 두 명, 김소월과 윤동주라는 사람이 종로를 배경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이죠. 인사동의 문화재를 한남서림을 통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자기의 가진 재산을 모두 26살부터 털어가면서 관리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으로,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1940년 7월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유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그 국민들 앞에 공개함으로써 훈민정음 연구에 완전한 전환을 가져왔던 간송 전형필 선생의 이야기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세사, 가장 현대사로 불리는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가 1870년대에 들어온 게 맞다면은 역사 구분상으로 최근세사에 해당되는 사람, 바로 고종 황제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 이 사람이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그리고 양평에서 하다가 종로에 와서 조금 활동을 하다가 다시 중국 상하이로 가가지고 임시정부와 함께 운명을 하다가 1929년에서 30년 사이에 중국 상하이의 영국 조계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가 영국 조계니까 상관없겠지 했는데 일본과 영국이 동맹하여 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그때부터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 형무소에서 각각 1년씩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로에서 완전히 터를 잡고 사시다가 종로에서 집을 잡고 사시고 종로에서 신문사를 차려 사시다가 종로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신 몽양 여운형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의 요 두 사람, 종로의 소중한 문화유산 두 사람을, 인적 문화유산 두 사람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3.1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종로는요, 모든 것의 중심이 운종가고 종로고 종로에 모든 것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친일 경찰들도 종로에 다 있었고요. 심지어는 주먹을 쓰는 깡패들도 종로에 다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민족이 하나 되어 일어났던 3.1운동의 출발은 종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로에서 3.1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면 그것은 아마 전국으로 퍼지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운현궁입니다. 또 주소 나오죠. 오늘 1, 2, 3강의 모든 강의에는 그 유적의 주소가 다 나옵니다.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종로구 운미동 3일대로 464번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덕성여자대학교로 좀 쓰였던 곳이죠. 예. 그리고 운현궁이 원래 집이 있고 운현궁을 넓혀서 여기에 양관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양관. 운현궁. 여기 출처는 제가 TBS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여기도 아마 TBS의 이 어린이 그 역사 교육의 한 장면입니다. 운현궁이라고 하는 동네는 운현궁이라고 하는 데는 현이라고 하는 저 가운데 말이 뭐냐 하면 나즈막한 고개라는 뜻입니다. 경계선이 됐던 곳입니다. 저기가 지금은 싹 깎았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운현궁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원래 조금 높다라는 언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이 있는 왕손은 여기에 살지 않았겠죠. 별로 안 좋다 싶으니까요. 당연히 여기에 뭐야?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집은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사회적 지위와 왕족 내에서의 슬픈 위치를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 별명이 뭐였습니까? 좌이정이자 영의정이었던 세도 가문의 영수 김좌근과 김문근에게 뭐라고 불렸나요? 신안동 김씨. 소위 얘기해가지고 이 운현궁 옆 동네를 장동이라 그러거든요. 종로구 장동. 그래서 그 장동 김씨라고 불렸던 신안동 김씨에 의해 흥선대원군은 별명이 뭐였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알긴 아는데 도저히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가요? 바로 뭐냐면 상갓집 개였습니다. 개. 상갓집 개. 그만큼 바보 행세를 하고 다녔다. 왜? 이때 당시에 조금 있다가 한 20년쯤 있다가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5년쯤 있다가 세도를 잡게 되는 안동 신안동 김씨 말고 또 하나의 세도 가문 여흥민 씨 삼방파에 의해 가지고 퍼뜨려진 건지 백성들이 세도 정치를 한탄해서 부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편의상 노래는 부르지 않고 그냥 가사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의 전주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마시고 여흥민 씨 삼방파의 64촌이 되시오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64촌이 돼야 입양이 돼서 이렇게 여흥민 씨의 세도로 들어갈 수 있다. 소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에게 의해서 저질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역사의 영원한 미스테리이자 미제 사건으로 터진 민태호 폭사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상자를 뇌물이다 싶어서 좋다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인 데서 이렇게 열다가 이 상자가 폭파되는 바람에 다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만큼 부정부패한 관료라는 게 드러난 거죠. 민태호의 자기 그 뭐야 제사를 지낼 아들이 필요하다. 소위 봉사손이 필요하다. 입양을 시켜야 된다 해서 머나먼 친척 민영이기를 데려와가지고 입양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나온 말이 민 씨의 64촌이 되라는 말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원군은 항상 어떻게 보면 권력의 화신, 뭔가 권력을 엄청 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19세기에 가장 오해받은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종로구의 문화유산으로 과연 흥선대원군이 맞느냐? 우리 역사에 한반도 5000년 역사에 가장 개성이 강한 역사적 인물은 누구인가? 가장 개성이 강한 인물. 그 인물은 저는 크게 세 명을 꼽습니다. 누구를 꼽느냐? 우선 첫째, 태봉국의 황제이자 신라 왕손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애꾸눈 궁예라는 사람을 꼽고요. 그다음 두 번째 후백제의 그 황제이자 그 뭐야 후백제를 건설했다가 스스로 망하게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견훤이라는 사람이죠. 요 두 사람은 아마 다 수긍하실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산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연산군은 흥선대원군보다 그 좀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인 활약이 조금 뒤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어떤 운현궁의 양관이라는 이 운현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그 유명한 단편소설 작가 김동인 씨가 썼던 운현궁의 봄이라고 하는 그 소설 때문에 운현궁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종로에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 있나 보다. 지금은 아마 빌딩 숲을 세우는데 이렇게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거의 진짜 완벽하게 남아있어요. 원래는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지역이 요만했습니다.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게. 예, 이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얻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양관이 또 들어섰어요. 그래서 참 흥선대원군은 아주 개성이 넘치는 인물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그만큼 저평가된 인물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방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쇄국 정책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흥선대원군과 두 여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채선이라는 여인인데 언제 태어났는지는 대충 아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언제 죽었는지. 그래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외국인들 여기 아침에 상가에 나가보니까 브로마이드 이거 책받침 사진 많이 팔더군요. 거기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주로 배용준 씨가 많이 됐었는데 배용준 씨가 그 저와 같은 배 씨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용준 씨가 이제 그 뭐야 박수진 그 슈가의 박수진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누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얼굴을 보니 그 미스터 트로트 거기에 임영웅 씨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유하고요. 근데 원래는 여자 탤런트는 거의 배수지였습니다. 수지. 수지 성이 배 씨예요. 저와 같은 배 씨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배 씨, 배수지가 주연했던 영화가 뭐예요? 도리화가라는 그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네. 도리화가. 하정우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그때 흥선대원군이 김남길, 여러분 선덕여왕의 그 비담 있죠. 예, 김남길이 그 흥선대원군 이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서 다른 거는 뭐 다 뭐 사실 별건 아니었는데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춘향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19세기에 어떻게 널리 퍼지게 되었나 이거를 아주 잘 말해줬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재효 그 판소리에 그 정리를 했던 신재효하고 그 젊었을 때 흥선대원군이 상당히 친했다. 요런 설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춘향전 보시면 여기가 아주 판소리 공연도 많이 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이 무대가요. 여기서 한복 입고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 고수가 딱 앉아가지고 북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쑥대머리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춘향이가 그 변학도죠, 걔 이름이. 그 변학도한테 막 곤장을 맞아가지고 애가 이러고 있는데 칼을 차고 이렇게 감옥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 칼을 차고 앉아 있는데 막 뭐 그렇게 얘기해요. 한양랑군이 보고 싶다는 거야. 글 공부가 바빠서 못 내려오는 건지 자식으로서의 효성을 다하기 위하여 못 내려오는 건지 우리 서방님이 너무 보고 싶다. 이몽룡이 보고 싶다는 거죠. 내가 어째서 이렇게 이 서러운 그거의 처지에 처해서 난 내일이면 죽을 건데. 그죠? 내일 죽인다고 했단 말이야, 변학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춘향전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서러워하는 그 쑥대머리라고 하는 그 판소리 창가에 인기의 근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영화가.
근데 중요한 거는 춘향전이 그 노래 춘향이가 그걸 부를 때 어떻게 돼? 이봉룡이가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잠시라도 잠시일지언정 혹시 변학도의 매질에 이 춘향이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던 이몽룡이가 너무나 부끄럽도다. 저런 춘향이를 내가 의심했구나라고 이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그래서 어떻게 돼? 암행어사로 다시 꾸며가지고 내일 생일잔치에 와야지.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진채선은 당시에는 판소리에는 남자가 무대, 남자밖에는 무대에 설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설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재효에 의해서 여자로서 춘향전의 춘향이 역을 맡게끔 키워줘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계속 매달리는 바람에 시켜줘요, 신재효가. 그래서 그냥 그게 무슨 조선의 법도 아니고 남자 밖에 못한다,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조선의 법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요.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흥선대원군이 1862년부터 63년 사이에 고종 임금이 다시 그 익종비이자 대왕대비였던 조대비의 지목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자 거기에서 어떻게 돼? 하자마자 2년 동안 찢고 뽑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풍양조씨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경복궁 중건을 프로젝트합니다. 말 그대로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세우고자 했던 게 바로 저거. 연못이 있으면은 하는 거 뭐예요? 경회루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이 경회루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나 기획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경회루를 짓기 전에 경복궁의 근정전을 먼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복궁의 근정전을 먼저 짓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지을 수 있을까? 왼쪽을 경쟁을 시키고 오른쪽을 경쟁을 시켜서 서로 빨리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빨리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주가 뛰어난 사람의 제일 재미있는 놀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으로 지금 복장만 똑같이 해 있는 사람입니다. 안성, 경기도 안성군에서 온 남사당패.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우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 16살. 16살인데, 당시에는 꼭두쇠가 따로 있었어요. 그 남사당의 대장이. 남사당은 앞에 남자가 붙어 있잖아요. 남. 예. 그러니까 뭐야, 남자들만 꼭두쇠를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400년 동안 그 전통이 깨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남자들만 이 줄 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그런데 바우덕이가 얼마나 대단한 재주꾼이었던지 흥선대원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채선이가 경회루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사당이 아니면 줄 위에 못 올라가지만은 남사당 폐의 가장 꼭두쇠가 흥선대원군 앞에 천한 놈 모가지가 잘릴 각오를 하고 감히 대원군 하파에게 아뢰옵니다 하면서 얘가 워낙 재주가 뛰어나니 비록 아녀자의 몸이지만은 한번 올라가게 해서 재주를 즐겨보시면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웃습니다. 그 용기가 가상토다. 만약에 올려가지고 제대로 못하면은 너그 남사당패 전체가 죽음을 면할 수 없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옆에 대신들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진짜로 재미없으면 죽인다가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얘기해가지고 줄타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문 놀이 용어로 얼음산이라고 합니다. 얼음산이. 예, 그래서 얼음산이 바우덕이 대령이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
양쪽에 기둥 세우고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줄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2m 45cm죠. 그죠? 2m 45cm가 이렇게 하늘 위로 떠 있잖아. 거기에서 2시간 동안 음악에 맞추어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제 줄을 돌고 줄을 튕기고 한 번도 땅바닥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있죠. 그리고 2시간을 하는데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경복궁에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복궁에 여자가 들어왔다고 경복궁 중건을 반대하던 세도 가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저 여자를 쫓아내라. 물론 욕을 했겠지만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욕을 할 수는 없고 저 여자를 쫓아내라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이 놔둬라. 저렇게 재미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내려오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얼음산이가 16살 바우더기로 변해갖고 그렇게 잘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이렇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저런 놀이는 많이 봤지만 저렇게 기가 막힌 체조꾼은 처음 봤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줄 위에서 이렇게 튀어서 두 번을 공중으로 돌아서 다시 떨어집니다. 아무런 마치 평지 위에서 노는 것 같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뿅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 자리에서 조선 놀이의 대장은 바로 바우덕이 너다이라고 정삼품 벼슬을 내립니다. 2시간의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각오로 했느냐. 내가 만약 이 위에서 긴장해서 재미를 돋구지 못하면은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줄 위로 올라가게 해주신 대원군 합파마저도 곤란해질까봐 죽기 살기로 뛰었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경회루 공사에 들어가니 그때부터 이미 사람을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 신재효가 뽑아가지고 왔던 전북 고창군과 전북 장수군에서 뽑혀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여성인데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흥선대원군이 옳거니 창도 여자가 한번 해봐라. 지금 판소리가 대부분 여자분들이 하니까 원래 옛날부터 여자들이 많이 했던 것 같죠?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판소리라는 것은 이 진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백 년 동안 남자들만 하다가 처음으로 여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경회루 낙성식, 경회루의 준공식에서 그렇게 재미나게 창을 하고 놀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하나 앞에 경복궁 근정전 낙성식에서 이 얼음산이 바우덕이라고 하는 놀이꾼이 기가 막힌 재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여자라서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에는 이 존재가 없으면 이 존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서 워낙에 경회루 낙성식에서 잘해서 1등을 먹어요. 그런데 그날 밤 흥선대원군이 이 진채선을 첩으로 취하죠. 첩으로 취하죠. 그러면서 진채선이 그러고 나서 무려 4년 동안이나 흥선대원군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운현궁에서 경복궁으로 가는 그 통로가 있었거든요. 전용 통로 그 문이 있었거든. 10년 동안 대원군이 권력을 다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문이 고종에 의해서 폐쇄됨으로써 경복궁으로 드나들던 대원군 합파의 모든 그 정치적 야망이나 정치적 꿈은 끝나고 말았고 그날로 흥선대원군은 진채선을 놔줍니다.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전북 고창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있고 가는 길에 굶어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예, 그건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은 하나 남아있더라. 이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은 남아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 이때 여러분 정확하게 10년입니다. 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게. 10년 만에 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화무는 11홍이요. 꽃은 어떤 꽃도 열흘 이상 피는 꽃이 없고 이 말입니다. 붉게. 그래서 뭐야? 권불은 뭐야? 권은 권력은 불 10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은 10년을 못 가더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흥선대원군 때문에요. 예. 여기 경회루가 상당히 멋있죠. 예, 상당히 멋있죠. 요거가 아주 경복궁 중건의 아주 제일 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문화재청장도 했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적었던 그 유홍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홍준 교수님은 경회루야말로 개방해야 된다. 여기서 밥도 먹고 디너도 하고 파티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좋은 보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서 자꾸 뭐 이렇게 디뎌주고 살아주고 이래야 집이 보존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뭐예요? 집이 존벌레에 이렇게 으스러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홍준 교수의 그 얘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문화재를 보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훼손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내둬야지 어떻게 그 경복궁 저 안쪽에 있는데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디너 파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런데 딱 그 용도였어요. 이 경회루라는 게 디너 파티 하려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연못은요. 뱃놀이 하려고 있는 거였죠. 예. 창덕궁 후원에 있는 비원의 주함루와 부용정 그리고 부용지를 그 짜금을 한스럽게 여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그거를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경회루가 주함루의 역할이고요. 바로 이 연못이 뭐예요? 부용지의 역할이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돼? 그 뒤에 가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경복궁 중간에 또 하나의 작품 뭡니까? 향원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되겠죠. 예, 다음 PPT 넘겨주세요. 대한독립만세 1919년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여기가 바로 탑골공원에서 처음 열렸던 이 남자가 누굽니까? 기독교 전교사였고 학교 선생이었던 누구? 정재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재용. 그래서 이분이 학생들을 쫙 모아놓고 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어느 학교 학생들이었습니까? 천도교 중앙교당에 있는 학생들이죠. 왜냐하면 손병희가 나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따라 나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사실상 같이 일으킨 그 거국적인 민족운동 그것이 바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미독립선언서에 쫙 이렇게 전문이 있죠. 5등은 뭐 이렇게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기미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때 평안도에서 그 내려오기보다는 내 도장만 가지고 가라. 내 도장만 가지고 가면은 그거를 그 선언문에다 그 인감 도장만 딱 찍으면 내가 참석하는 것이 될 테니 그럼 당신은 여기서 뭐 할 거요? 평안북도 선천군이라는 곳에서 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가 있다고 봤을 때 평안북도 선천군이야말로 거의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같은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기독교인을 조직해서 내가 지금 거기 경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은 종로에 있으니 종로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라는 말만 들으면 내가 여기 선천에서 외놈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운동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요. 그게 유여대 목사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기독교 목사 오직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붙잡히려고 일부러 붙잡혀야만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자수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인감도장을 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것보다는 선천군에서 만세운동에 호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더군다나 이 33명이 모여 있었을 때, 그 장소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모여 있었을 때에 바깥에서 지금 종로구 저 교보문고 지금 빌딩 있죠. 저 앞에 우리 저 그거 있잖아. 대한민국 원표, 그 도로 원표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평양, 뭐 여기서부터 부산, 이거 원표는 그 말 그대로 뭐야? 대한민국의 중심인 거예요. 거기가. 그 원표 지역에 사진기를 딱 갖다 놓고 지금 저기서 찍고 있는 우리 황경 작가처럼 이렇게 사진기를 딱 갖다 놓고 어떻게 돼? 만세운동만 일어나면은 여기에서 만세 일으키면 내가 딱 찍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수의사 출신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우리 유명한, 이 지금 유튜브 보시는 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분 한국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 석호필이에요. 돌석, 호랑이 호, 필요하다 할 때 필. 예. 뭡니까? 그게 한국의 산하의 강가에 무진장 널려 있는 그 돌멩이처럼 보통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한국의 모든 지리를 상징하는 백두산 호랑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래서 뭐야? 돌멩이와 호랑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게 스코필드라는 말을 이렇게 석호필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의암 손병희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네야말로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내가 자네를 반드시 34번째 민족 대표로 인정할 걸세 라고 얘기했어요. 내하고 종교도 다르지만 당신은 기독교 장로교고 나는 천도교 아니냐. 천도교라는 게 원래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반대해갖고 나오는 게 천도교잖아요. 동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손병희가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민족 대표들은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그, 뭐지, 만에 한 용운을 제외하면은 뭐라더라. 변절 안 한 사람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여대 목사는 왜 뺍니까, 그러면? 34번째 민족 대표인 스코필드 선교사는 왜 뺍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3.1운동의 모든 사진들은요, 스코필드 선교사가 경성 종로에서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타전한 거예요. 다 스코필드 선교사의 사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요거는 동판으로 제작한 거고요. 요거는 민족의 그, 이른바 이걸 뭐라 그래요? 부조라 그러나요? 이런 조각을? 환조가 아니고 부조죠? 이 평면으로 이렇게 한 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민족대표 33인이 모인 그 장소는 그날 왜 태화관이었는가? 내가 저기다가 이 말을 쓰려고 해서 하필 태화관이었는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태화관은 소위 말하는 술집이 아니었는가? 기생집이 아니었는가? 저기에 민족대표 33인이 왜 갔는가? 그리고 저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손병희의 두 번째 마누라 미스 주가 아닌가? 미세스 주. 소위 얘기해가지고 뭐야?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술집 여주인이라고 온갖 비하를 다 당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태화관 장소. 태화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팔각정이 있는 곳입니다. 팔각정. 다 종로죠. 예. 3.1운동 무대 3.1대로 시민공간을 조성합니다. 태화관 터가 여기 있습니다. 태화관 터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뭐죠? 인사동이죠. 그죠? 그럼 제가 인사동에서 강의하는데 이 태화관을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 두 번째 그림 보시죠. 을사늑약이 여기서 맺어진 거예요. 을사늑약이 여기서 다 기획되고 여기서 강요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대표 33인은 반드시 여기 태화관터에서
우리가 3.1운동을 처음으로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치욕의 장소를 영광의 장소로 엎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경복궁의 마지막 순종황제를 모셨던, 그리고 순화궁에서 다시 순종황제를 모셨던 뭐야 주임관, 벼슬 이름입니다. 주임관, 주임관 겸 전선사장. 전선사장이 뭐하는 걸까요? 전선사장. 여기 전자가 뭐냐면 텍스트, 최고의 모범 텍스트, 스탠다드 텍스트 이런 뜻입니다.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 한정식 이 말이에요. 최고의 스탠다드 텍스트인 한식 요리를 만드는 국왕에게 바로 바치는 뭐야? 최고의 대령숙수예요. 바로 이 사람이. 예, 바로 태화관의 주인 안순환입니다. 성이 안씨죠. 순흥 안씨. 예, 안순환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 순흥 안씨 가문에 안중근이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그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감격스러워합니다. 태화관에서. 그때는 태화관이 아니라 순화궁의 대령숙수였거든. 전선사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하찮은 요리사지만은 자기가, 그러니까 요리사가 하찮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것도 방송 보시고 뭐라 하지 마세요. 내 그 요리의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항일운동도 할 수 있고 독립운동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의암 손병희와 만해 한용운과 다 찾아가서 이 태화관이 이런 곳이라는 걸 알리고 내가 그런 걸,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가장 좋은 음식을 민족 대표, 가장 이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민족 대표 33명에게 이거를 내가 지어서 바치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3.1운동을 하시고 일으키시고 그 밥 드시면서 일본 경찰 불러가지고 당당하게 호통치면서 경찰서로 가시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거 이상의 진실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어떻게 태화관이 룸사롱입니까? 어떻게 여기 주인이 그 뭐야 무슨 마담이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팔각정으로 나와가지고 만세운동을 하게 됐고, 33위는 처음에 그 일본 경찰들이 뭐야 조선총독부 경찰청에, 아니 뭐 이게 허위신고야 뭐야 이러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자 걸어서 갑시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들을 마구 야단칩니다. 내가 이 조선민족의 대표들인데 자동차를 가져오라. 그렇게 마구 야단을 치고 진짜로 자동차를 야단 맞은 애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6대에 나누어 타고 갑니다. 다. 그래서 안순환이 내가 주도했소 하고 당당하게 체포해 돼가지고 잡혀가요. 내 손목을 자를 수는 있을지언정 독립의 의지를 자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안순환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태화관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 3.1무대 이 시민공간을 조성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탁 있다 보니 여기 뭐 낙원상가도 있고 인사동도 있고 독립선언서 배부터도 있고, 아휴 제가 그 대학교 때 술 먹으러도 자주 왔던 안국역 5번 출구도 보이고, 인사동 올라오면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저 위에 운현궁, 율곡로 바로 밑에 있는 운현궁이 보이시죠? 흥선대원군, 바로 그 흥선대원군은 뭐 3.1운동 때는 안 살아 계셨으니까요. 1898년도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아, 이분을 이제 하게 되는군요.
목양 여운형 선생, 여운형 선생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1931년도에 1929년도에 샹하이에서 야구 보다가 체포되셔가지고 영국 조계에서 체포되셔서 그 부산 항구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부산 항구에 딱 내리자마자 거기 부산역 그 부산 정거장에서 지금 부산역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예. 부산역에 딱 가셔가지고 부산역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와요 여운형이 이제 총독부에 압송돼가지고 오는 거죠. 압송돼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용산에 내립니다. 그 용산역에 내리는데 부산역 부산 항구에도 그렇고 용산역에도 그렇고 이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요. 구름떼처럼 여운형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저 사람이 여운형이냐 와 기골이 장대하다 이러면서 뭐냐면 대한민국 제1호의 스포츠맨이잖아요. 종합 스포츠맨 그죠? 아주 체격이 당당하단 말이에요. 밥을 아주 많이 드시고 밥을 무조건 두 그릇씩 드시는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드시는데 그때 29년부터 31년까지 29년부터 31년까지 그 서대문 형무소하고 대전 형무소에 각각 계세요. 원래는 종신형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종신형을 주려고 했고 사형도 주려고 했는데 너무 저기 그 한 변호사가 여운형의 변호를 맡아갖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귀신 들린 것처럼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년 4개월 징역밖에 못 살립니다. 일본 총독부가.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변호사를 31년 4월 달에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변호사가 이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라는 선생입니다. 여운형의 변호사지요. 그 김병로의 그 손자가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있는 김종인이라는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인 김병로 선생이 목양 여운형을 위해서 그렇게 2년 4개월 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변호사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총독부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혼자. 혼자. 이게 정말 여운형 선생이 이걸 잊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 때문에 저기 전라남도 담양과 함평에서 대나무 키우고 살아가는 가인 김병로에게 항상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이럽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 31년도에 나와가지고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그 세우게 되죠. 원래는 그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거였는데 목양 여운형이 마침 나오니까 목양 여운형 외에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겠느냐 해서 여운형 선생이 사장에 취임하게 돼요. 이때 조선에 3대 신문이 있었으니 식민지 조선 3대 신문 조선일보 그 다음이 동아일보 그 다음이 조선중앙일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보시는 중앙일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지금 보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종로에 요 지역 예, 농협 그 지점이죠. 조계사 그 뭐야 버스 정류장에 딱 내리면 바로 있는 이 농협 종로 지점 이기 바로 뭐야 옛날 조선중앙일보 건물입니다. 목양 여운형이 사장을 지냈던 그 조선중앙일보 건물이고 여기 요 두 개가 뭐냐 하면 여운형의 그 조선중앙일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여러분 그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는데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가 너무 부러워했다죠. 금메달을 따니까 올리브 나무를 주잖아요. 월계수도 씌워주고. 그럼 올리브 나무 갖고 일장기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가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메달 빼고는. 메달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니까 여기에 일장기가 가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시상식에서 그렇게 부끄러워서 울었대요. 남승용 선수가. 이걸 가리고 싶은데.
아이고 기정이 쟤는 좋겠다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 나무를 들어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 금메달 딸걸 이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기정 남승용 두 선수가 이렇게 그 올림픽 대표로 이제 출전하게 됐을 때 여운형을 찾아옵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스포츠맨 여운형을 찾아와서 정말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장기를 달고 나가야 되는데 진짜 죽어버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기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운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군, 남군 자네 두 사람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있겠지만 달리는 앞에는 일장기가 있겠지만 등 뒤에는 2200만 동포들의 조선국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게 라고 얘기합니다. 한반도가 자네들을 응원할 거야. 손기정 남승용이 그 말에 너무 뿅 가가지고요. 자 가겠습니다. 반드시 1, 2등을 하시게. 1, 2등을 해서 시상식에서 일본 놈들 보란듯이 외치게. 왜? 우리는 더 이상? 이래도 우리가 3등 국민이냐?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기정하고 남승용이 길을 쓰고 달려서 1등과 3등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일보가 그 기사에 어떻습니까? 일장기를 지워버리죠. 예, 네, 여운형 선생이. 일장기 말소 사건이고 그거를 가지고 5일 있다가 동아일보에서 사장 고하 송진우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담당했던 이길형이라고 하는 기자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 조선중앙일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갖고 되겠나 하고 일장기를 지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조선총독부가 여기를 폐간시켜버려요. 여운형의 여기를 폐간시키는데 두 달 있다가 조건을 내걸죠. 친일 기사를 실어주면 복관을 시켜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동아일보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동아일보의 고하 송진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관됩니다. 조선중앙일보의 여운형은 단칼에 그걸 잘라버립니다. 안 된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기사는 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선중앙일보는 그대로 폐간되고 그때 조선중앙일보를 처음에 여운형 사장이라고 좋아서 와가지고 투자했던 주주들이 바로 어떻게 돼요? 여기 종로구 개동에다가 종로구 개동 여 집에다가 어떻게 돼? 이 집이라도 하나 여운형 선생 이제 살 집이 없지 않소? 그러니까 여기 개동에다 집을 하나 얻어줄 테니 여기에 사시오 해서 살아생전 처음으로 자기 집이 하나 생겨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 요 종로구 개동 사옥인데요. 여기는 앞에는 집이고요. 뒤에 요 앞집은 안동 칼국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종로구청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 표지성만 세울 게 아니고 뭔가 몽양 여운형의 종로 활동을 기념하는 뭔가 기념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아까 민족의 아까가 아니고 저번 3강에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시인 3명이 있다고 했죠. 3명이 있다고 했죠. 그 3명 중에 2명은 종로의 인물로서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김소월, 그 다음에 윤동주 이 두 사람 설명. 마지막 세 번째 본명 뭐예요? 김혜경 바다 해자 김혜경 예. 경성제국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 수재 이 사람이 김혜경이가 하루는 시를 들고 찾아옵니다. 이 조선중앙일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찾아갔더니 처음에 경성제국대학교 건축학과라고 좋다 했답니다. 방응모하고 고아 송진우가 예, 좋다 했대. 그러다가 설명을 듣더니 이러니 이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원색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종로구청 행사 강연이다 보니까 내가 심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시 3대 신문사 중 하나였던 여운형 선생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편집국장 소설가 이태준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게 시냐고.
이걸 지금 연재를 해달라고?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이 제가 한 번만 여운형 사장님 앞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뭔데 여운형 사장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만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를 네가 한번 읽어봐라. 여운형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면 읽어봐라. 제1의 아내가 두렵다고 그래요. 제2의 아내가 두렵다고 그래요. 제3의 아내가 두렵다고 그래요. 제4의 아내가 두렵다고 그래요. 이게 한 10까지 가니까요. 이태준 편집국장이 그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13에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13의 아내가 무섭다고 그래요. 길은 아무래도 얘네들이 달려가는 길은 아무래도 뚫린 길이 좋아요. 이게 시입니다. 여운형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를 쓴 이유가 뭔가? 이 시의 제목은 세 조자를 쓰는 그 건축도법상의 그 하늘 위에서 찍는 그 새가 밑을 바라보고 이렇게 찍는 것 같은 도, 조감도가 아니라 세 조자에서 입구 안에 그 한 획을 빼고 그게 뭐예요? 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새 눈. 까마귀 오자인데 어떻게 돼? 그 뜻이 까마귀가 보는 세상이 아니고 샌데 눈이 먼 새가 바라보는 세상 이 말입니다. 건축 조감도가 아니라 건축 오감도에 올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운형 선생이 그래서 이 시가 어쨌다는 거냐라고 말하니까 왜 우리 신문사에서 자네 같은 신출내기 시인의 시를 실어줘야 되는 거지? 라고 물으니 이렇게 합니다. 제1의 아이부터 제13의 아이가 아니라 제N의 아이든 100의 아이든 1000의 아이든 모두가 그 이 식민지의 현실에 살아가는 것은 무서울 수밖에 없고 뚫린 길이라면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이상한 세상입니다. 식민지의 세상이라는 것이 식민지의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밥 먹고 잘 살면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삶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건축은 더 이상 조감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성제국대학에서 배웠던 총독부 위주의 건축은 전부 조감도가 아니라 오감도인 것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몽양 여운형이 무릎을 쳐요. 이야, 재밌겠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신선한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오케이, 연재. 그러니까 이태준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연재합니까? 연재를 했더니 그때부터 있죠. 조선에 전화기 가진 사람은 다 욕하는 거야. 전화국에 와가지고 이게 시야. 그렇지 않겠어요? 몽양 여운형이 어디 모임에 가서 그걸 왜 연재하나? 그 미친 짓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다른 언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식민지의 엄혹한 현실이 벌써 1910년에 3인 운동, 식민지가 됐다 하면 25년을 오고 있네. 25년 동안 읽기에 쉬운 시는 전부 일본풍의 시밖에 없고 읽기에 불편한 시를 하나쯤 연재하기로 쓰니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되는가? 식민지의 현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인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네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식민지에 그렇게 민족이 망한 부조리한 현실이겠는가? 이 시의 작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시를 연재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몽양 여운형도 22회 연재에 끝냈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광고 다 빼겠다 하는 바람에. 아시겠어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로에서 사시다가 어떻게 돼? 종로에서 사시다가 그 시인의 이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감도의 시인 누구? 이상입니다. 이상. 여러분. 예, 이상.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사진은요. 여기는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출범식이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로구 YMCA 강당입니다. 여기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건국준비위원회 건물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한국의 집이라는 건물이 있죠. 거기가 바로 1945년 8월 14일 오후 5시 20분 일본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슈사쿠가 그 차를 몰고 몽양 여운형과 만났던 곳입니다. 내일 우리 일본이 항복합니다. 라는 걸 사상 처음으로 인정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종로죠. 그리고 여기는 해화동 로타리에 바로 이 표지석이 무슨 표지석이냐. 대한민국의 자이언트 몽양 여운형 선생이 1947년 7월 19일 오후 1시 20분 본명이 이필형인가 그렇고요. 예, 필명이 한지근이었던 한 사람에게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바로 암살된 표지석입니다. 해화동 로타리입니다. 여기가. 이것도 종로구입니다. 예. 그러니 이 사람이 비록 고향은 양평이고 청년 시절은 상하이에서 보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을 종로구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종로구의 문화유산, 종로구청이 후원하고 인사문화연구원이 주최하는 그래서 인사문화연구원의 박복신 우리 이사장님과 안지현 원장님께서 저를 하고 많은 역사 강사 가운데 저를 특별히 딱 지목하셔가지고 너 일로 와 라고 얘기하셨던 그 다짐 그대로 제가 지난 4강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강 조선의 궁궐, 제2강 종로의 시장, 그리고 제3강 김소월과 윤동주, 그리고 인사동의 문제, 그리고 간송 전형필이라는 사람이 종로 인사동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4강 몽양 여운형과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리고 3.1운동의 첫 시작 팔각정 태화관,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천도교 학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운동 최초 독립운동 배포지 이런 것도 다 말이고요. 요 시간에는 또 시인 이상의 일화도 나왔었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구분하시고 종로를 찾아오실 때 제 설명한 그대로 지도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한번 서울 사시는 분이라도 좋고 종로에 사시는 분도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 사시는 분들도 제 강의 보시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종로구청이 후원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텔러포 백이성 강사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백이성 역사 강사의 팬 여러분, 멤버십 회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지난 4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